그 식물의 이파리 줄기에 전부 공변세포가 구멍구멍이 다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마시는 산소를 요걸 먹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요. 맞아, 맞아요. 이게 있어야 식물이 또 사는 거야. 아이러니하죠? 네. 예? 네.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해놨냐? 인간이 살면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NO2와 CO2와 CH4는 인정해. 그거는 식물들을 살리는 에너지원이 되니까 이 공변세포가 이거를 필요로 해. 알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연을 식물이 먹어치운다 이 소리야. 먹게 해놨어요. 그러면 정화가 되잖아 자동으로. 정화가 되면 그 식물은 인간들이 필요한 산소를 비로소 만들어주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산소는 이 NO2와 CO2와 CH4가 만들어주는 거예요. 공변세포를 통해서. 그럼 이 공변세포는 이걸 빨아당긴 다음에 뭐를 내봤대? 산소를 내보내주는 거야. 알겠죠? 그럼 우리가 숨을 쓰고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 인간의 산소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산소를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. 식물을 만들어서 산소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만든 거야. 알겠죠? 네. 식물을 논을 만들면 논에 벼를 심으면 쌀이 나오듯이 밭을 만들어준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식물 밭을 쫙 만들어주니까 식물 속에서 산소가 나오기 시작했죠. 네. 그 다음에 인간을 갖다 놓은 거야. 맞죠? 네.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는 인간을 뭐 했겠죠? 제일 먼저는 인간을 창조했겠죠? 네. 창조. 창조했겠죠? 네.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이 뭘 하냐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, 이동. 창조해서 딱 갖다 놨더니 갖다 놨을 때 우리가 무리를 갖다 놨겠죠? 비행기 없이에 한 무리를 태워서 갖다 놓습니다. 그러면 남녀를 한꺼번에 갖다 놔요. 뭐 에덴에서 창조하고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 실제는 한 무리를 지구에 갖다 놓은 거예요. 그때는 산소가 있을 때입니다. 이제 식물이 나타나고 나서 여러분을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놨냐? 지금의 티베트. 알겠죠? 그 지역에 갖다 놨어요. 그게 서쪽, 동쪽으로 이동한 겁니다. 그러면 그걸 갖다 놨을 때 거기에서 살게끔 갖다 놨더니 창조해서 이동, 우주에서 지구로 이동해서 안 했어요? 이동해서 갖다 놨 거야. 그게 스토리입니다. 여러분들 조상을, 여러분 아버지의 아버지를 내가 갖다 놨노라. 이게 정답이에요. 내 말 이해가죠? 네. 여러분 아버지의 아버지를 내가 지상에 갖다 놓은 자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. 알겠죠? 창조해서 백궁에서 지구까지 이동을 했던 것이 여러분의 최초의 역사야. 근데 뭐 지구에다가 헐거를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회가 만들었다? 그건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. 알겠죠? 인간을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만들지 그거 헐거를 갖다 놓고 후회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만들 수 없느냐? 아무리 호박이 흔하고 사과가 흔하고 과일이 흔하지만 그 씨를 인간은 못 만들어요. 맞아, 맞아요. 그 씨는 내가 만든 장본인이에요. 여러분은 씨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. 씨 못 만들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은 걸 자꾸 기르는 기술이 있는데 그 씨를 못 만들죠? 근데 여러분들 몸도 씨에서 나왔어. 맞죠? 그 씨를 백궁에서 다 가지고 있어. 그래, 그 씨를 가지고 백궁에서 키워. 키워서
그 중에서 괜찮은 걸 가지고 비행기 없이 태워서 지상에 옮겨놓은 거야. 그래서 창조 다음에 이동이야. 창세기하고 좀 다르죠? 그게 이동이 있나? 없어요. 알겠죠? 창세기는 예수가 아담이 에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어겼으니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거의 이제 에덴 동산에 반대입니다. 골고다 동산에 가서 그 죄를 씻었다. 막 이렇게 된 게 성경이야. 그거하고 좀 다르죠? 네. 원죄로 만든 게 아니고 창조에서 백궁에서 지구로 이동했다. 알겠죠? 네.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허경영.